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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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자, 로봇이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수술도 하고 뭐 초소 엔비디아가 만든 또 뭐 로봇 제어 시스템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발전된 상황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봇은 비디오를 보면서 수술 기술도 배우고 인간의 정밀도와 인간처럼 그저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로봇 교육의 이런 돌파구다. 그리고 자율형, 자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금도 의료 로봇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빈치. 다빈치.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수술하는 모든 장면들을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으로 하여금 그 다빈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수술 그 작업들을 전부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봉합 같은 것들, 실을 꼬매고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요. 선임 저자인 악셀 크리커는 이 모델을 가지고 정말 마법 같은 일을 발사하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을 다 한다. 의료 로봇 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그렇습니다. 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뮌헨에서 열린 로봇 학습 컨퍼런스에서 이 연구가 존 홉킨스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협력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훈련된 이 모델은 챗GPT와 유사한 기계 학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백 개 녹화된 수백 개의 그죠 손목 카메라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켰는데 수술 후 분석을 위해 전 세계를 수집. 전 세계 7천여 개 병동에 사용되고 있고 5만 명 이상이 지금 외과 의사에게 지금 다빈치 시스템으로 그죠 수술 받아서 사실은 이제 그 로봇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개봉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사람이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로봇이 거기를 또 자르게 하고 결국 사람이 다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그 데이터들을 로봇으로 하여금 학습을 다 시켜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로봇은 자율로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다빈치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조종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서 로봇은 인간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그죠? 수술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제 능숙하다.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죠? 그동안에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챗GPT가 로봇 팔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UC 버클리, 그 다음에 뭐, 쭈리 대학 같은 데서 OpenAI GPT-4o 대규모 언어 모델의 힘을 활용하여서 로봇 팔이 그죠? 청소를 하도록 가르치고 모델이 표면적으로 뭐 언어를 배워가지고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책상에 물이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챗GPT가 그걸 딱 보면서 시각을 그 사진을 딱 찍으면서 아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이게 책상이다. 여기 물이 엎질러 있다. 이거를 챗GPT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은 로봇이 아 저렇게 엎드려진 물이 있으면은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닦는 방법을 학습을 시키면 그걸 보면서 닦아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재밌는 이제 로직입니다. UC 버클리 로봇 공학자가 지금 공유한 비디오는 로봇이 자기 앞에 무엇을 보는지 묻는 것을 보여준다. 스펀지와 표면에 작은 엎질러진 물을 보고 뭐 하는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같이 살면 그죠? 뭐 쓸데없는 일은 다 시키면 되겠다. 그죠? 얘들 저 좀 봐. 그러면 지켜보고 물을 닦고 그죠? 뭔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초소형 AI로 인간형 로봇 제어에 성공을 했다. 아,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로봇을 이제 인간형 로봇을 제어를 다 해버리면 진짜 이제 아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CPU를 얘기할 때, 뭐, 몇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제 그 초소형 AI 모델에서 이게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 가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성능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GPU나 이런 것도 가격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쌉니까? 근데 이걸 소형 AI 모델을 갖고 옛날에 아주 그 복잡하고 그 비싼 모델이 돌아가는 정도의 기능이 이런 작은 소형 AI 모델에서 된다 그러면은 그건 획기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지만 네. 강하다. 네. 1.5 뭐예요? 매개 네, 변수의 파라미터 하는데 1.5 메가 바이트 메가의 같다. 네, 배경. 이상. 예. 그래서 AI 모델의 지금까지 허브는 일반적인 AI 모델에 비해 무려 수천 배나 네, 작은 엄청 작습니다. 모델이다. 야, 이렇게 작은 게 그냥 이렇게 큰 성능을 보여주면 조그맣게 만들어도 될 수도 있고 참 1년, 지난 1년 그렇습니다. 동안 진행해야 할 로봇 예. 훈련을 단 하나의 GPU에서 GPU에서 50분 50분 만에 만에 끝나는 이게 보통 일이 1년, 아닙니다. 그죠? 1년 해야 할 훈련을 50분 만에 해버리면은 와, 진짜 인간이 하는 일을 대부분 다 하겠네. 저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입력 방식을 지원하고 실제 로봇으로 원활하게 이제 원활한 전환을 할수 이게 있다. 보면은 이게 VR 헤드셋이나 모션 캡처, 외골격 조이스틱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그 센싱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장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발달해서 더 많은 인풋 장치하고 아웃풋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굉장히 저렴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올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그이 호보의 그 연구 엔비디아는 요번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예, 그러네요. 작은 모델 큰 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엔비디아 후보가 로봇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렇게 저희는 요약 정리를 하고 소형 AI 모델이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엔비디아의 다양한 모드 입력 방법을 통해서 전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네, 제어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소형 모델 엔비디아 지금 뭐 적용하는 요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게, 로봇은 인간을 관찰하여 유연한 청소 기술을 배운다. 이거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요. 이게 무슨 예. 소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에서 대부분 이제 다 설거지 끝난 다음에 또 정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정리하고 씻고 그러는 거를 그 찍어놨다가 로봇이 보고 있다가 아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럴 때는 저 밑에 있는 걸 이렇게 구멍을 떼고 물을 빠지는구나. 그다음에 닦을 때는 이렇게 닦는구나. 이거를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로봇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거기서 야 아무개야 이름을 붙여갖고 자첫 날 걸레는 봐. 예, 날 봐. 걸레는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로봇이 아 걸레 닦는 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워서 자기가 한다. 그거를 지금 이제 사람처럼 해서 애, 네. 3살짜리 애가 막 따라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그럼. 가르쳐 주는 또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 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세면대를 철저히 닦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로봇 팔을 조작하여 수조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한다. 이렇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엔나 공과대학의 글쎄 말이에요. 연구원들이 이런 방법을 그저 이제 해가지고, 이런, 코딩하는 대신 이제 교육 접근법이라 사람이 예, 하는 예, 겁니다. 너무, 너무 좋네. 그래서 이제 코딩 필요 없이, 그죠? 그냥 옛날에, 컴퓨터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배웠었는데, 이제 할머니도 해요, 그죠? 그렇죠. 단추 누르고 한번 휙 돌리고, 씩, 명령하면 선정하듯이. 됩니다. 얘는 뭐 그냥 보고 있네, 그죠? 얘들이 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척, 그 이상 표면 처리에 대한 로봇이 다 지가 알아가지고 다 네,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투웬 팀이 여러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합해서 데이터 처리로 얘한테 훈련을 시켰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처럼 작업장에서 이제 로봇이 우리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협업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예, 재밌죠. 재밌습니다. 매번 갈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 로봇이, 그죠? 수술도 배우고, 온갖 걸다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